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귀한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들이 주의 종들을 통하여 능력 있게 감당되어 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부족한 종을 부르셔서 말씀 전하게 하셨사오니 사람의 말이 아니라 종을 통하여 주의 뜻이 전달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보다 그 젊으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어린데 선배 목사님들하고 또 선배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목사가 된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6.25 전에 경찰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6.25 후에 이제 부상당하시고 학교 선생님으로 평생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형님도 이제 학교 선생님, 저희 매형도 뭐 제 가족들 중에 선생님들이 많은데 제가 한 초등학교 3학년 때 정도 기억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한테도 우리 형님한테도 저희는 10남매거든요. 10남매인데 그중에 제가 9번째입니다. 9번째고 그중에 두 분은 일찍 돌아가셔서 살아계신 분이 이제 8명, 제가 그중에 9번째, 살아있는 분들 중에 7번째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다 죽는데 학교 선생님을 하시는 우리 아버지한테 그 답이 없더라고요. 학교 선생님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사람이 죽는 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저희는 불신자 가정이고 저희는 유교 집안이고 저희 누님들은 어려서 제가 따로 신앙생활 하는 거 봤지만 저희 가정 자체는 이제 불신자 집안인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왜 너무 힘들었는가 하면 제가 잊어버리고 살아도 죽음이 현실적으로 나한테 올 텐데 이 죽음에 대한 답이 우리 아버지한테도 없으니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우리 형님이 나이 차이가 워낙 많으니까 우리 형님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을 하셨어요. 그 형님한테도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한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죽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죽음이 어쩔 수 없이 나한테 오고 내가 죽음을 생각 안 하고 살아도 나한테 죽음이 오고 죽음에 대해서 아무리 고민을 해도 내가 죽고 그 시간이 장래가 아니라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보면 현실로 나한테 주어질 텐데 이걸 어떻게 하나? 답이 없어요. 정말 두려웠습니다. 저녁에 부를 거면 죽음에 대한 고민 이런 게 잘 어떨 때 그 고민이 찾아오면 그 두려움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옆에 누워있고 어머니가 옆에 누워있는데도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때 낮에도 혼자 있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랬으니까 죽음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와요. 왜 두려움이 오냐? 여기 다 계시지만 선배님들 계시지만 우린 다 죽을 거기 때문에 그 순간이 우리가 장례 예배도 가고 비육 예배도 가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 맞이하게 될 순간인데 너무 준비 없이 대책이 없는 준비가 없다기보다는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고민을 오래도록 하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저는 워낙 교회를 잘 몰라서 그 3년만 하면 아주 이렇게 나이롱 코스로 목사 되는 데를 제 담임 목사님, 작은 교회 담임 목사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한 달을 군소신학교 가서 이제 신학교를 공부를 했는데 한 달 다니고 나니까 아, 목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체장을 찾아가서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수준이 여기서 공부할 수준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학부를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한 4년 공부하고 나니까 신학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인간은 학교를 가서 신학을 다시 공부하는 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6살 때 신학을 해서 30살 됐을 때 한국의 성서대학이라는 학교에 다시 들어가서 신학을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목사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어른들을 만나도 얘기하는 게
우리가 죽습니다. 근데 죽음에 대한 답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건 진짜 이런 겁니다.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병 낫고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일부분이 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본질을 모르면 우리는 정말 헛일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 사람들한테도 그러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그러고 저는 초등학생들한테 전도하거나 설교할 때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죽음의 두려움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주의 은혜를 깨달아서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제가 한 4년 전에 이제 50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설교, 능력 목사님들 와서 많이 들으시니까 50이 다 돼가는데 목회 인생을 이렇게 끝내는 건 너무 비참하고 너무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하는 금식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 뭐 목회자들이 개척교회 하는 목사들이 돈이 없잖아요. 저희 아들 낮에 저 여름 방학 때 막 아르바이트하고 돈 모아가지고 저한테 비행기 표를 만들어줘서 한국에 40일 금식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하니까 죽어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하고 도망쳐서 내려왔습니다. 도망쳐서 내려와서 저희 장모님 집에서 한 하루인가 있는데 하나님한테는 덜 미안한데 제 아내랑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청계산 기도원에 갔어요. 청계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3일인가를 기도하면서 지나면서 이제 돈을 안 가지고 나갔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돈이 없으니 300불만 좀 보내봐라. 내가 어떻게 뭘 하든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저희 둘째 누이가 그 소식을 알고 300불을 자기가 가져다 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둘째 누이가 올 때 10,000원짜리 100개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나한테 금식기도를 다시 하라는 줄 알고 금식기도를 하러 가고 300불 주면 그냥 기도하다 미국을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했더니 우리 둘째 누이가 이제 밥을 먹고 나서는 봉투에 던져주면서 이거는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라고 100불짜리 아니 10,000원짜리 100개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10,000원짜리 100개를 가지고 다시 양평 금식기도원으로 금식기도로 갔는데요. 20일 하고 나니까 진짜 죽어도 못하겠더라고요. 이게요. 금식이라는 게 처음에는 일주일 하고 나니까 정말 죽어도 못하겠더라고요. 두 번째는 한 5일 지나고 지나죠. 20일 하고 나니까 죽어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서는 전혀 부끄러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20일 동안 하나님 은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제 성전에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꼭 40일 안 해도 뭐 굶는 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은혜 전 충분히 받아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이제 미국에 전화를 했죠. 인터넷이 되니까 이제 그 노트북 가지고 했더니 아이들 셋하고 제 애 셋이 있거든요. 아이들 셋하고 제 아내가 말은 아빠 그만해 괜찮아 그러는데 표정은 늘 아쉬워하는 표정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시 20일을 더 채웠는데 한 하루 이틀 정도 남겨놓고는 속에서 막 여러 가지가 올라와가지고 나중에는 한 39일째 되는 날은 그 된장 푸른 물 먹어서 속을 달랬던 것 같아요. 안 그러니까 물이 조금 먹으면 요만큼 먹으면 물을 요만큼 먹으면 안에서 토하는 게 훨씬 더 많아지더라고요. 몸에 수분이 빠져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리고 미국 와서 보험 공짜로 나와서 병원에 피검사를 하러 가야 되겠다고 이제 가족들하고 다 갔더니 의사가 저를 이렇게 보자마자 목을 만지더니 사진 찍자고 그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피검사 같은 거 할 필요도 없고 사진 찍자고 그러더니 저한테 갑상선 암이 있는데 사진 찍고 나서 한 7년 정도 경과가 된 것 같고 그 당시 한 1.6cm 정도 된 게 두 개 정도 있으니까 빨리 가능한 한 빨리 수술을 받는 게 좋겠다 그러시더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의사가 천주교 계통의 카톨릭 신자였는데 자기가 수많은 목사들
수많은 사람들한테 암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신을 제대로 차리는 사람들이 정말 별로 없더라고요. 암이라고 얘기해 줬을 때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은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보긴 그래도 제가 목사라고 근데요 저는 저한테 몸에 통증이 오지 않았어요. 그때랑 내가 암을 가지고 있고 이제 수술하자 그러는데 제가 수술 안 하고 좀 지내보려고 하나님 기도하고 주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되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는데 50에 죽으나 80에 죽으나 100살에 죽으나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보면 시간은 의미 없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냈느냐가 중요한 거지. 영원한 시간 속에서 50년 산 것하고 영원한 시간 속에서 70년 산 것하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요. 아까 목사님 얘기했듯이 김 목사 소망 없다. 저한테는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자기네들끼리는 저거 안 되겠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몸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니까 제가 예수 때문에 목사가 됐고 죽음에 두려워서 그 죽음을 예수 안에서 내가 회복해서 목사가 됐고 그것 때문에 목회를 하는데도 나한테 암 때문에 통증이 오면 이건 정말 다른 얘기가 됩니다. 다 믿음이 좋으신 목사님들, 장로님들, 사모님들 괜찮은 것 같죠? 한번 당해보세요. 한번 당해보세요. 정신 차릴 수 있는가.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 목사구나. 이러고도 내가 설교를 하는구나. 이러고도 내가 목회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교회에서 혼자 가서 죽는 연습을 하죠. 일주일에 두 번은 와이프랑 같이 자야 되니까 수요일 저녁은 집에 와서 와이프랑 같이 잡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저녁은 주일이니까 저녁에 집에 와서 자고요. 다른 날은 교회 가서 조금 기도하고 많이 잡니다. 어떨 때 기도가 안 되면 교회 가서 그냥 자죠. 교회 가서 자고. 근데 한 두 달 전부터 통증이 없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두 달 전부터 이제 통증이 안 와요. 사람은 건강해도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재수 없이 그냥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분명한 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깨달았던 것처럼 우린 다 죽을 거야. 근데 우리가 믿음 있다 말하지만 나한테 죽음의 순간이 정말 왔을 때 내가 지금 뭐 큰 소리로 찬송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 헌금하고 교회 헌신하고야 한번 그 자리 앞에 서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래서 사실은 저는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오늘 본문을 왜 택했는가. 모세가 이 시편 150편 중에 모세가 쓴 유일한 시가 이 90편이에요. 근데 모세가 90편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대대의 우리 조상들 또 그 조상들 나 내 자손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실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으면 우리 인생을 똑바로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도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을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도 없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대대의 우리 인생의 거처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거해야 할 거처는 영원한 하나님 품이심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세는 현실적으로는 광야에서 살지만 모세의 마음은 이미도 가나안이 이루어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이 광야의 세상에 살지만 이미도 우리 마음 안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거처를 준비하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품에서 영원한 거처에 거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는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하신 일들이 나타나요. 저희 교회는 이제 청년들이 같이 있어서 한글하고 영어하고 번역된 걸 어떤 거 쓰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킹 제임스 성경이 한글하고 영어하고 번역기 같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같이 쓰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사람을 멸망으로 돌려놓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 사람의 자손들아 돌이키라 하시니.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거처가 되어 있는데 죄인 된 인생들은 하나님이 돌려놓으신 거예요. 거처에서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사람의 자손들, 죄악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와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이해가 있으니까 모세는 인생을 똑바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지만 우리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거처에 거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돌려놓으셨으니 말씀하시기를 너희 사람의 자손들아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장모님은 저희는 이제 그 장모님은 저희는 이제 가족이 많잖아요. 저희 큰 누님하고 저희 장모님이 동갑이에요. 그래서 저희 큰 누님하고 장모님하고 동갑이고 제 조카가 저희 집사람하고 동갑이에요. 제 이제 큰 조카가 집사람하고 동갑이고 이제 워낙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순서대로 제 장모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장모님, 하나님이 기이 쓰시던 하용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이런 분들도 60대에 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장모님이 그분들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고 이 땅에서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그럴 수 있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소원하는 건 저희 교회는 이제 초등학교 애들이 한 10명, 청년 애들이 한 15명, 어른들이 한 10명 이렇게 나와요. 제 소원하는 건 제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계속 드려지는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가장 큰 소망이고 그 다음에 제가 부족하고 부끄러운 개척교회 목사지만 제 아들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다니거든요. 지금 이제 졸업반이에요. 졸업반이라서 내년이면 졸업하는데 주은재 목사님 교회 목양교회에서 유스그룹 전도사 하고 있어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이제 그쪽으로 가서 제가 만약에 목회를 먼저 시작했으면 아들을 안 보냈을 텐데 그때는 사실은 목회할 계획이 없어서 아들을 보냈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제가 하나님 품에 간 이후에도 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는 두 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영원한 거처인데 그런데 우린 죄 때문에 하나님이 돌려놓은 사람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돌려놓은 사람. 우린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 돌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은 안 되는 걸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왕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 앞에 끈을 내어놓는 게 믿음이에요. 교회가 잘못되어져 가니까 크게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헌금 많이 하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하버드 가고 사업 안 되는 거 잘 되고 건강 죽어가던 사람이 잘 될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내 주권을 내어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니까 교회다운 교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모세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 읽은 기도를 하는데 세 가지 기도를 하는 거죠. 첫 번째 기도는 뭔가 하면 12절에 그러므로 우리의 날들을 세도록 가르치시어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주께서 돌이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께서는 주의 종들에 관하여 돌이키소서.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야 되겠다. 지혜로운 어떻게 지혜로운가? 우리의 남은 인생에 대해서 계수할 수 있는 그죠? 남은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의 남은 인생에 대해서 세워볼 수 있는 그렇게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이렇게는 안 살겠죠. 이렇게는 안 살겠죠. 남은 인생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의 마음이 있어서
남은 인생들을 계수하고 남은 인생들을 계수하고 그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까에 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김진홍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김진홍 목사님이 76이시래요. 그러면 설교하시기를 자기가 병원에 갔더니 병원 의사가 하는 얘기가 요즘은 의학도 좋고 영양이 충분해서 90까지 산답니다. 90 이전에 죽으면 그 뭐라 그러더라? 오래 못 살고 죽은 사람이래요. 90 이전에 죽으면 그렇고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산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도요. 선배님들인데 30년을 더 살아도 지나보면 잠깐인 거죠. 그죠? 지나보면 잠깐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뭔가 하면 내가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자손들한테 뭘 남기고 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갈까에 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아침에 주의 자비로 우리를 만족케 하시며 평생 동안 우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소서. 헨리 나우헨이라는 사람이 그 캐톨릭 신부였잖아요. 그분이 헨리 나우헨이라는 쓴 책이 있는데 제가 그분의 신학이나 이런 것들을 다 동의하진 않지만 그분이 뭐 동연애라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이 쓴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두 가지를 하면 안 되는데 첫 번째는 자기 인생의 죽음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막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정말로 비참한 인생이고. 두 번째 힘든 사람은 뭔가 하면 자기의 죽음의 문제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쁜 인생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어요. 그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남은 날들을 우리가 계수하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의 남은 날들을 기쁨과 즐거움,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내야 되는 믿음의 삶이 우리한테 숙제로 남아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너무 죽음의 영에 붙잡혀 있고 저처럼 예수님 알지 못할 때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의 속에서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소망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남은 날 동안 아침에는 주의 자비로 만족하고 평생 동안 우리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그 기쁨,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대대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게 뭔가 하면요.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지만 그것 플러스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는 확신이 들 수 있도록 우리한테 은혜의 체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은혜의 체험이 없으면 의심이 자꾸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는다 가르치기 전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건 뭔가 하면 기적을 계속 베푸시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사실을 먼저 증명하기 위해서 먼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기적을 한 번도 베푸지 않고 사람들한테 기적을 한 번도 베푸지 않고 사람들한테 말씀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봉사를 눈뜨게 하고 5천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그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되는 거죠. 오늘날 신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적은 다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기적이 다 끝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천국을 갑니까? 기적이 다 끝났다고 말하죠. 절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원하시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늘도 하나님 원하시면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쁨과 소망 가운데 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어떤 순간 우리한테 의심이 다가오고 환경이 다가올 때 전에 도우셨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 앞으로 지켜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죠. 세 번째, 16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일을 주의 종들에게, 주의 영광을 그의 자손들에게 나타내시며 우리 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주께서는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히 세우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세 번째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뭔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이 행사가 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 김종원 목사님을 통해서 인터넷 방송이 세워지고 주위의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통해서 이게 세워졌는데 목사님이 손으로 하신 행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지지 않으면 이거는 사람이 세우는 걸로 끝나고 말할 거예요. 모세가 광야 동안에 했던 게 뭐 있을까요? 성막을 세우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했던 손으로 했던 모든 행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죠. 우리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고 설교도 하고 어떨 때 신방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손의 행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제가 아내하고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 사람아, 우리가 일주일에 헌금하는 이 돈을 가지고 매주일 목회 안 하고 사람들한테 밥을 사 먹이면 이 정도 사람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일주일에 한 100불씩 200불씩 돈 가지고 음식하고 밥 먹어서 복음 빼고 예수님 빼고 하나님 빼고 예배 빼고 찬송 빼고 회개 다 빼고 사람도 불러서 밥 먹이고 그러면 이 정도 인해는 모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한테 칭찬 들으면서.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래도 회개를 전해야 되고 우리는 그래야 사람이 진짜 사니까. 모세가 하는 얘기는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 우리 손으로 하는 이 행사,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우리한테 우리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열매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그 성경에 있는 간증만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있죠.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는 그 원래 이제 유대인들이 결혼식을 하기 전에 정혼을 하잖아요. 정혼을 하면 제가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 신부가 있으면 포도주 잔을 한 잔 이렇게 먼저 마시고 언약을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포도주를 먹고 내 마음에 드는 신부한테 잔을 건네면서 내가 포도주 잔을 먹지만 내가 피를 걸고 내 생명을 걸고 너한테 사랑을 고백한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 여자 되는 분이 이 잔을 받잖아 받아서 먹으면 내가 피로 맹세하는 거죠. 이 여자 신부는 남자 될 정혼한 남자가 고백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거 우리 뭐 성찬식 하는 거 똑같은 개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잔을 든다 그러잖아요. 신부와 신랑에게 새 언약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어떤 잔을? 포도주 잔을 그냥 내미는 거죠. 그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새 언약이 된 거죠. 새 언약.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언약 관계에 있는 거죠. 아직 결혼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언약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신랑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서 신부하고 같이 살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1년 정도 준비하고 난 다음에 갈 때 뭘 하는가 하면 신부와 신랑의 증표를 나누는 거야. 그 열 드라크마가 신랑이 신부된 여자한테 주는 그 사랑의 증표야. 그 증표를 잃어버린 사람이 누군가 하면 신부된 여자가 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유대인들의 관습에는요, 그 신랑이 준 증표를 잃어버린 여자는 파혼 당하기까지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할 때가 다 되니까 이 여자는 어떻게 돼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집을 온 집을 다 찾아서 그거를 찾느라고 왜 신랑이 1년 동안 아버지 집에 가서 신부랑 살 집을 준비하고 1년 있다 올까요? 그 당시에는 요즘은 뭐 유전자 검사도 하고 그래서 다 부정한 걸 찾아낼 수 있지만 한 1년 정도 지나면 그 사람이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애를 가질 거나 이런 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동안 신부는 신랑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처소를 다 만들고 나면 신랑이 다시 와서 결혼하고 신부를 데리고 자기가 살 집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이 유대인 풍습을 통해서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새 언약 우리 성찬식 하는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마시고 우리한테 포도주 잔을 건네면서 새 언약의 잔을 우리한테 주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이 됐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날아가면서 우리한테 신부된 증표로 준 게 뭐가 있을까요? 신부된 증표로 우리한테 준 게 뭐 있죠? 열 드라카마를 받았나요? 성령을 선물로 다 주셨죠. 예수님의 신부된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주신 성령의 증표가 다 있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늘 그러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걸 스스로 알지 못하는 우린 버림받은 자라고 얘기해요. 버림받은 자.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이 말씀하시는가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처소를 우리의 거처를 다 준비하면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와서 우리를 볼 때 뭘 볼까요?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한테 준 증표 성령을 확인할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지 성령의 순종하는 삶을 살든지 우리는 다 확인하실 텐데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혜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날 동안 뭐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성령 모시고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신부로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신랑 오실 것을 준비하고 기뻐하면서 아침에 소망 가운데 만족 가운데 소망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갈 때 뭘 하나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다 왔나 그럼 뭘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들이 목사 된다 그래서 신학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 가져가 열매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딸 두 딸을 제가 목사한테 시집을 가든지 선교사로 가라. 그래서 아마 지금 이렇게 거의 강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대요. 그럼 걔들도 하나님 앞에 갈 때 열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뭐 한 30명 뭐 위아래로 모이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가 진행되면 주님이 보실 때 그것도 가져가야 될 열매가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거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 앞에 발견되는 거지 그 사명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돌이켜 놓으셨지만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의 품에 돌이켜 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남은 날을 계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날마다 날마다 신랑 오신 신랑 되신 주님을 소망하며 기쁨 가운데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님 만나는 그날에 신랑 되시는 예수님 만날 그날에 우리 손으로 한 행사가 주님 앞에 상급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